이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서 또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표결도 다시 해야 합니다. 곧바로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한데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대법원장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 예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국민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에 조속한 안정을 당부했습니다.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은 30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 그동안 사법행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선고는 물론 대법관 4명이 한조가 되는 소부 선거도 심리 지연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퇴임 대법관 등 사법부 인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데 대법원장 공백으로 후임 인선도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 대법관 퇴임 전 후임 대법원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선임인 민변 출신이자 진보 성향인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과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